너무 힘든데? 오늘 이렇게 큰 거 같아요. 첫 프로젝트 이제 데이 1인데요. 오늘 우리 살 동네 구경하러 밥 사갑니다. 무슨 동네가? 응? 윈필드 골반 로스도 채소. 아, 맨니 가는 거 아니고? 맨니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둘다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맨니에서 그쪽 넘어가는 것도 1시간. 오늘 원래 맨니를 가려다가 맨니 비치를 가려다가 갈 수도 있어 시간 중에.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Let's go. 집 알아보기 프로젝트는 지역별로. 집 알아보기 프로젝트. 직군도 집별 지역별로 나눠서 후보군을 정한 다음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볼 건데 지금 가는 데는 체스우드부터해서 위로 한 네 개. 체스우드, 로스밀, 고든, 린필드. 좀 더 올라가면 핀블 일대까지 유저까지 거기를 하나의 지역군으로 놓고 굳이 딱 학군 이런 느낌이지. 글로 가서 집들을 알아보고 동네를 돌아보고 지수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거기 있는 아파트들도 좀 보고. His plan is to do his research. Looks so good. Looks so good. 승인이 어마어마하게 밀려가지고 원래 걸릴 시간보다 한참 걸려서 더 늦었어요. 굳이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약간 트레인이 시간이 안 지킨다는 거. 제 호주 생활 스트레스 무한히 트레이닝. 일단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밥이랑 커피. Oh, yes, please. 와, 날씨가 좋다. 웨이팅 있어? 사람들이 어정쩡거리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이런 모양의 집들 너무 귀엽다. 지금 가려는 곳 커피요. 결정? 결정. Let's go. 아, 2.5km 되거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쭉 돌아다니면서 걷다가 좀 힘들면 여기서 트레인 타고 올라가고 한 번 쓱 돌아다니면 보자. 그냥 죽었을 것 같아. 그리고 동네 구경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보고. 봤다, 너무 예쁜데? 오빠 뭐야? 피시버거? 잘 먹겠습니다. 초근접자. 날씨가 또 한몫하네. 인내는 함께 푼 것 같아요. 리퀘스트 소주 파는지 확인. 소주 있어. 계속 청계색 있어. 합격. 이거 봐. 대주스 보이지? 오. 요즘 아, 이게 갈배? 끝났어요? 합격! 일단 린필드 저희 이제 집착기 프로젝트 이제 데이 1인데요 데이 1에 너무 마음에 드는 곳 찾아가지고 데이 1의 첫 번째 장소. 데이 1 첫 번째 장소 1-1 1-1인데 이미 찾았어요 동네를. 린필드 합격! 합격! 두 번째 장소 이제 킬라나인데요 이제 또 올라갑니다. 하나 올라갑니다. 진짜 약간 걸어서 걸어서 여기도 뭐 차가 있어야 되네. 이런 데는 네, 차가 있어야 돼. 토 대장장 하는 느낌. 그러니까 집을 찾아 산발. 지금 여기 걸어가는 중. 걸어서 걸어서 다음 스테이션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동네 구경도 하고 주변 이런 거 구경도 좀 하고 동네 느낌 필링을 받으려고.
한정거장을 걸어왔어요. 이분 왜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킬러라.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반대편 한번 가보자. 그래요. 아 이뻐. 나무에서 흔히 떨어진 거다. Nothing. 그럼 그냥 전철을 타고 갑시다. 골든역에 도착. 오 여기 조금 좀 액티브한 것 같죠? 네. 살짝 액티브함이 늘었어요 여기. 킬라라보다? 킬라라보다는 카페들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무슨 뭐가 많네. 여기 린필드보다 더 많네. 국내 투어는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원래는 오빠가 요리하기로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걸로 돼버렸네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무튼 스팸 순두부찌개는 제가 오늘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찍어봐야겠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오늘의 주제로 스팸. 고춧가루. 신동찌개는 처음 만들어보는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 잘 된 건가? 엄청 쎄빠 이게. 네? 오늘 어디 가? Manly, let's get it. 늦었어 사실. 괜찮겠어. 맨니는 뭐 해왔어? 미친데 오늘 해운대랑 맨니는 뭐 하는 거야? 본다이가 해운대면 맨니는 가야지. 오늘 가서 거기 그냥 상점 같은 것도 좀 돌아보고 일단 것도 좀 먹고 갔다 더 갔다 오빠는 3끼를 다 챙겨 먹어야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다가 오빠랑 지내면서 요즘 아침을 먹어가지고 살도 찌고 그리고 몸이 너무 무거워.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 같아. 호주 와서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있어. 한 번 했어요. 제가 3끼로 딱 한 번 했어요. 두 번 됐다. 유채리를 타러 가볼까요? 이거 놀러 가는 것 같은데? World for Three. 그래서 저희는 페리를 타고 갈 거예요.
우리 오늘 어디 가지? 락스. 락스에 있는 무슨 와인 뭐야 그게? 와인 페스티벌. 페스티벌? 와인 페스티벌 같은 걸 하는데 되게 그 로컬 호주 와인 같은 거를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오빠랑 거기 오늘 가보려고 해요. 요즘 와인 안 먹은 지 조금 돼가지고 그게 막 5불인가 내면은 되게 조금씩 소량으로 막 세 잔씩 테이스팅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업체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업체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다 보면은 거의 한 병 먹는 거 아니야? 에이씨, 저 무슨 일요일이라 굉장히 조용한 윈야드 역이네요. 오빠 주스 안 마셔? 그 페스티벌 가면 아마 캐시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은행에 들려가지고 캐시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네. 오렌지 주스가 자꾸 땡긴다고 트레인에서부터 그래서. 근데 애망 썼어요. 애망. 왜? 애망 먹고 싶었어요. 와. 갑자기 바뀌었어? 전철역에 이렇게 간이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계산도 그냥 여기서 셀프 체크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겠지? 일요일이라 더 많을 것 같아. 무슨 되게 코로나 직격탄 맞은 도시 같다.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요일 여기가 아마 회사가 많은 데서 그런가? 사람이 많네 여기 오니까. 보통 주말에는 여기 마켓 같은 거 많이 열어가지고 저번에 오니까 되게 재밌던데? 여기 뭐 관광객들 거의 무조건 필수적으로 오는 코스인데. 오빠 너무 사랑스러워. 여기가 이제 마켓이 쭉 있어가지고 구경하기 좋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가 와인 부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 아이들을 안 갖고 왔어요. 이분이 앞에서 체크를 하고 있어서 일단 관광비자 EPA가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딴 데 가서 와있지 말지. 일단 도전! 들어왔어요. 이렇게 테이스팅으로 먹으면은 3개에 5불, 글래스로 하면 10불이라고 해서 일단은 테이스팅 3개 해보고 맛있는 걸로 한 잔 먹으려고. 와인 투어? 테이스팅 마치고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와인을 또 먹으러 가려고요. 너무 아쉽잖아. 킹스크로스에 예전에 오빠랑 갔었던 와인바가 있는데 그거 프렌치 레스토랑이야? 이탈리 아니야? 프렌치지? 뭐라고는 상타루이죠. 상타루이. 나는 레스토랑인데 거기 저번에 갔을 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또 가려고요. 저번에 밖에 앉았는데 자리가 없네?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것 같아서 먹고 나서 맛있겠어요.